혼나지 않으면 몰라요. 일만 안 한다는 거 자체로 행복하더라고요. 그래서 꼭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. 아,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. 그냥 그 일만 안 한다는 거 자체로 행복하더라고요. 그래서 교육이 있어도 오프라면 좋습니다. 저는 나이트 끝나고 나서 온오프 데이는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 또 교육을 들으면 교육을 듣고 나머지 시간에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게 나은 것 같습니다. 계속 실수를 해가지고 일이 계속 생기는 동료가 있습니다. 같이 신입 가는가고요. 그랬는데 나는 진짜 문제없이 다 잘했는데 계속 이상하다고 꼽주는 선배가 있어요. 이 둘 중에 누구랑 오늘 일해야 된다면 누구랑 하실지. 하나, 둘, 셋. 동료가 실수를 하면은 같이 어차피 일을 하면서 조금 제가 봐줄 수 있고 같이 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선배 선생님이 그러신다면 그 하루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유 없이 없는 선배는 제가 약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변명, 그러니까 이유를 말씀드려도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그 신규 간호사, 계속 실수를 만드는 그 간호사가 저인 것 같아가지고 감정이입이 돼서 A를 선택했습니다. 원장님이 사주는 초특급 한우, 오마카세와 와인 남주역과 편의점에서 콩라면과 초코우유. 이 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, 초코우유. 하나, 둘, 셋. 초코우유 10일 지나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남주역이 있다면, 네. 원장님은 좋지만 업무의 연장선일 것 같아요.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. 네. 원장님은 좋지만 제가 뭔가 할 말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남주혁님은 요즘에 21, 25에서 너무 잘생기고 너무 설레는 캐릭터로 나와가지고 꼭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. 최근을 앞뒀는데 제가 인계한 사람이 호랑이 선배예요. 호랑이 선배한테 인계하고 퇴근하시겠습니까? 아니면은 일 하나도 안 해놓은 아프티한테 인계받고 호랑이 선생님한테 인계 드리면 이렇게 다 하나하나 잡아내시니까 무섭지만 또 그러다가 한 번씩 안 잡히면 꼬투리를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. 근데 하나도 준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제가 인계를 받으면 다 제 책임이 되는 게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A를 선택했습니다. 혼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혼나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혼나지 않으면 몰라요. 그래서 조금 저한테 인기를 들으신 선생님은 조금 힘드실 수 있겠지만 혼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A가 나은 것 같습니다. 내가 담당한 환자가 후배이 갑자기 안 나옵니다. 입진도 봐야 되고 수술진도 꽂아봐야 되고 지금 액팅할 게 너무 많은 환자를 간호하는 것. 그거랑 일하면서 나는 한 번도 물도 화장실도 마시지도 화장실 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.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? 하나, 둘, 셋. 저는 마취과 간호사라서 사실 소변줄을 제가 직접 끼우진 않지만 그 소변이 한 시간마다 30 이상씩 안 나오면 상당히 불안하거든요. 그래서 차라리 제가 못 가고 그게 낫지 환자가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신경이 쓰여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. 저는 이제 밥을 못 먹고 약간 물을 못 마시는 거를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물론 몸은 조금 힘들겠지만 조금 약간 그런 휴게 시간을 조금 단축해서 퇴근 시간을 조금 앞당기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상황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조금 밥을 먹으면은 에너지를 조금 더 소화하는 데 써야 되고 조금 더 약간 느려진다 그럴까요? 조금 약간 그러고 진짜 약간 흐름이 끊긴 느낌도 있어가지고 저는 밥을 안 먹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. 무단 애플을 밥 먹듯이 하는 환자. 그런 환자를 겪어보신 적은 없겠지만 환경만 해도 너무 힘들죠. 네. 보고서 써야 되고 찾아야 되고 미치게 봐야 되고 난리도 아닌데요. 이 환자를 담당하시겠습니까? 아니면은 풀메뉴로
들어서 과일 깎아줘, 와이파이 잡아줘, 물 써줘 하는 풀벨 진상환자. 하나, 둘, 셋. 콜벨은 가서 단호하게 말하면 돼요. 이거는 응급벨이라고 꼭 필요하실 때만 누르시는 거라고 지금 다른 응급 환자가 많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하면 되는데 조금 그렇게 하면은 약간 잘 협조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괜찮을 것 같은데 무단외출은 제가 하루 종일 그 환자분 침대 앞에 서 있을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조금 약간 시간을 많이 뺏길 것 같아요.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 어떤 행동을 하시던 일단 제 눈에는 있잖아요. 제 눈 안에만, 제 그 시야 안에만 있으면 저는 뭘 하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